자, 제일 먼저 찬물을 대접에다가 떠듭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찬물에다가 담가 놓고요. 자, 재료를 손질하고 씻고 재료를 검수를 잘 하시고, 우리 재료 분리 1가지 2가지 해서 재료 분리 검수 잘 하시고, 그거는 제일 먼저 씻어줍니다. 소금에 드러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소금으로 지느러미, 주둥이 쪽에 씻어주시고, 이거는 마른 행주에 감싸서 옆에다 두시고, 뭐 그다음에 재료 야채 손질하고 뭐 껍질 벗겨놓고 씻어놓고 보고 잡기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고 잡는 거, 네,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고는 도마가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도마에서 헤엄치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오른쪽에 가 있는데 왼쪽으로 돌려서 꼬리 위에 등 지느러미 먼저, 요게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등 지느러미부터 칼 대바는 요렇게 짧게 잡으시고, 여기서부터 지느러미 정리하실 때는 앞부분으로 요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보고는 움직이니까 여기 검지, 여기 약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는 지그시 눌러주시고, 요렇게 세 손가락 이용해서 지느러미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등 지느러미 가운데 놓으시고요. 자, 옆으로 돌려서 옆 지느러미. 자, 옆 지느러미는 우리가 나비 모양이 되니까 짧게 잡으시고 떼주세요. 자, 그리고 돌려서 반대로 반대쪽도. 자, 그리고 옆 지느러미는 바로 소금에 문질러 씻어서 나비 모양 잡아줍니다. 대접시에 올리는 거라서. 나비 모양은 앞에 지느러미 조금 정리하시고, 자, 여기 지느러미 중에 여기 큰 부분을 칼집을 넣으시면 돼요. 너무 굵게 말고 가늘게. 지느러미 살한개 정도 내가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깊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나비 모양이 잘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지에다가 모양 잡아 놓습니다. 반대쪽도 나비 모양으로 지느러미 깊숙이 칼집 넣으시고 떼서. 자, 이런 형태의 나비 모양 만드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려서 배 쪽에 배 지느러미도 잘라줍니다. 가운데 놓으시면 됩니다. 지느러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서 머리 오른쪽 여기 숨골에 내가 칼집 넣을 부분에 이렇게 칼금을 약간 그어두신다고 생각하시고, 위에 주둥이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빨 아래 이빨이 있어요. 아래 이빨 턱 너무 깊숙이 말고 턱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주둥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딱 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부분 여기에다가 칼집을 넣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 이렇게 넣지 마시고 수직으로 넣어주세요. 수직으로 직각으로 잘라주시고, 반대쪽도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리가 되잖아요. 여기 윗니, 아랫니가. 예, 위에 이빨, 아래 이빨. 거기 밑에 턱,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놓고 하시는 게 턱에 옆에 혀까지 안 잘릴 수 있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숨골 있는 부분에 쳐서 칼집을 넣어주시고, 치면서. 자, 이때 주의사항이 혀가 잘리지 않도록 요거 제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는 게 안쪽에 요게 혀입니다. 네, 요 부분. 그래서 한번더 옆에 칼집 넣었던 부분에 한번더 잘라주시고. 이렇게 주둥이만, 그리고 혀는 이렇게 살아있게 분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빨이 위로 가도록 하시고, 여기다가 소금 칠하시고. 자, 그리고 칼의 여기 대바 안쪽 부분, 이와 이 사이에 윗니를 갈라줄 거예요. 쪼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물질 긁어냅니다. 껍질 사이에 이물질. 대바 끝을 이용해서 칼금을 약간 그으면서
요거를 분리해서 껍질을 벗겨주시고 안에 속껍질 안에 이물질 제거라고 합니다. 요걸 제거하시면 되세요. 자, 피부에 이제 독이 있는 부분이 이런 이물질 같은 거, 가시 같은 거. 자, 그리고 이는 네 군데를 한꺼번에 이 끝을 잡으시고 토막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먹는 부분 씻어서 찬물에 담가 놓으시고 나중에 육수 뺄 때 사용할 겁니다. 자, 긁은 이물질이랑 이런 것들 제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옆으로 돌리시고 머리가 나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왼발이 앞으로 오도록 하시고, 여기 옆 지느러미 옆 윗껍질이 있고 아랫껍질이 있어요. 그러면 윗껍질과 아랫껍질 사이에 옆껍질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칼집을 가운데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칼집을 넣으면서 터뜨려 주시고 잘라 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껍질이 셉니다. 보고가 굉장히. 그리고 여기 아래 위로 탄탄하게 살짝 잡아주시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칼은 약간 세우듯이 지느러미 옆 지느러미 뗀 부분에서 가운데 이렇게 쭉 칼집을 넣으시면 되고 살 나가지 않도록 쭉 세워서 옆으로 세워서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반대로 돌리셔서 자 반대편도 해줍니다. 잡아주고 옆에 지느러미 있는 쪽에서 세워서 옆 껍질의 반 정도. 그래서 윗껍질, 아랫껍질 둘 다 옆껍질이 있어야지 도마에 밀착이 잘 되고 가시가 잘 벗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서 꼬리 쪽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시고 등껍질 먼저 벗겨주시는데 칼집이 밑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밑에 쪽에. 그래야지 분리가 잘 되고요. 자, 여기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뗀 부분에 구멍이 나면 꼬리 부분 잡고 두 번째 손가락 집어넣으시고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제동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동용 접시에. 자, 여기는 제동용 접시고 우리가 버리는 부분이 됩니다. 버리는 부분. 자,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배쪽도 껍질 분리해 줍니다. 자, 이때 껍질 쪽으로 가셔야 돼요. 칼이. 그래야지 잘 분리가 되고 내장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내장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칼집을 넣어주시는데 껍질 쪽에 가깝게 가야지 이 내장이 딱 떨어지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 구멍 보이죠? 이 구멍 보이면 이제 잡고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요 부분 옆에 날개 그리고 여기 요렇게 머리 옆에 뼈하고 연결된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잘 잘라 주셔야지 이게 내장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머리는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딱 요렇게 여기를 끊어 줘야지 얘가 내장에 딸려갑니다.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 부분 잘 구분해서 칼집 넣으셔야 되고, 자, 옆으로 돌려서 일단 아가미와 내장을 분리를 할 건데 옆에 보면 아가미 여기 여기 벌어지죠? 이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가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아가미를 잡아주시고 앞부분에 칼집을 약간 이렇게 넣어줍니다. 분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자, 반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게 떨어져야 된대죠. 이 부분이 떨어져야지 여기 내장에 딸려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직으로 여기까지 칼집을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라주면 우리가 띡 하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요게 잘라져야 돼요. 요렇게 요 뼈가 머리에 연결되면 안되고 요렇게 잘라져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자, 반대쪽도 아가미 쪽 칼집 넣으시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막 때문에 막만 터뜨려주면 깊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 부분도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가미 다치지 않도록 옆으로 잡아주시고 요 부분을 칼집을 이렇게 넣어줘야지 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옆에 막이 있어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띡 소리 나야 된댔죠. 요런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분리가 잘 돼야지 여기 한 번에 혀 들면서 내장이 같이 분리가 됩니다. 요렇게 요 부분 뼈 있는 부분 뚝 잘린 부분 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혀 밑으로 손가락을 넣어주시고요. 자, 요렇게 막이 또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터트려줍니다. 칼집을 넣으면서. 자, 지금 보면 여기까지 자 보세요. 얘들이 뭐 먹은 건데 옆에 제거하시고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도 아가미하고 연결해서 뭐가 있습니까? 막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칼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줘야 돼. 들어주면서 옆에 왼손으로 약지로는 잡아주고 여기서 칼집 조금만 더 가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랑. 그래서 터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살짝 푹 칼집만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잡아 당깁니다. 아가미 밑으로 손 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날개 뼈 있는 부분 그리고 심장, 아가미, 혀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옆으로 두시고 아가미 양쪽을 이렇게 잡습니다. 아가미 양쪽을 잡고 여기도 연결되어 있죠. 뼈랑 같이. 여기 보시면 뼈하고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칼집을 넣고 잘라 주셔야 돼요. 아가미는 잡아 당기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막이 있기 때문에 칼집을 내주셔야지 이게 딸려갑니다. 요렇게. 자, 혀는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동용 접시에 펼쳐놓으시고, 여기 심장이 덜 빠졌어요. 밑에서부터 살살 떼세요. 칼집을 내지 마시고, 여기 막만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터지지 않도록 옆에 딱 붙여놓으시고. 자, 그리고 혀. 자, 요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요렇게 C자로 한 번에 연결이 되셔야 되고. 자, 이물질 제거부터 합니다. 막 같은 거, 요 부분 이용하셔야 돼요. 칼의 대파 안쪽 부분. 여기 있죠? 막 보이죠? 예, 요런 막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살은 남겨놓고. 그래서 요렇게 떼시면 돼요. 칼끝을 요혀 안쪽에 C자 되는 부분에 이렇게 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요 부분하고 여기 밑에 뼈가 있어요. 예, 요뼈 부분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럼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 되셔야 돼요. 형태가. 요렇게 분리가 되는 게. 밑에는 앞부분은 한번 쳤고, 끝부분은 뼈를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혀 부분도 껍질이나 이물질만 있으면 긁어주시고, 씻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먹는 부위, 육수요. 씻어서 찬물에 담가 두시고, 이물질 긁은 거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틴타올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 안구 적출합니다. 안구 적출하실 때도 터지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안에 안구가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에 약간 넣으시고, 손은 다치지 않도록 하시고, 깊숙이, 오려내듯이, 이렇게 반원으로 오려내듯이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안구 양쪽 다 안구 제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 처음에 받으시고 검사하실 때 눈알 터지지 않도록 터진 거 내장 터진 거는 바꿔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안구는 아가미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머리 토막 냅니다. 자, 토막 내시고 여기도 반 잘라서 토막 냅니다. 자, 그리고 머리 안쪽에 이렇게 골수가 있어요. 골수. 그래서 이 골수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물질 제거. 자, 그리고 토막 냅니다. 끝부분 정리. 항상 이물질 끌고 끝부분 정리 해주셔야 됩니다. 끌어내시고 씻어주고. 씻어서 머리도 육수용으로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갈비살. 갈비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요 갈비살은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여기 배지느러미 뗀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요렇게 요것도 오리듯이 타원형으로 뼈 쪽으로 칼집을 깊숙이 넣어주시면 돼요. 살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 가지고 회를 떠야 되는데, 그래서 뚜루두둑 느껴져요. 갈비살 뼈가 그때까지만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떼시면 돼요. 바로 떼지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칼집 두세 번 넣어주시고 끝 토막 치시고 요것도 육수용. 그리고 그거는 깨끗이 씻습니다. 특히 가운데 뼈 있는 쪽에 피가 많이 고여 있으니까 그 부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안에 내장 싸고 있던 검은 막 있는 부분도 정리할게요. 그리고 찬물에 조금 담가 놓으시고 도마 정리합니다. 이제 횟감용을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도마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도마 정리하실 때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으세요. 막이라든지 이물질들이 잘 끓여지고 소독의 개념으로 소금으로 씻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도마 밑에 이렇게 행주를 깔아 두셔야지 미끌리지 않고 잡을 때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 행주 한 장 펼쳐가지고 복원은 머리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시고 가운데 요 부분에 핏물 꼭꼭 눌러서 감싸서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장뜨기 합니다. 자, 칼도 아까 씻었습니다. 자,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자, 뼈 쪽으로 해서 세장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한 장, 자, 그리고 아래도 한 장. 자, 그리고 뼈는 옆에 놔두시고, 자, 세장뜨기 한 복원은 이제 핵감용으로 손질을 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막이들이 있고요. 여기도 막이 있어요. 이 막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해 뜨는 모양은 위로 갔다가 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세워주세요, 칼을. 그래야지 모양이 잘 나옵니다. 자, 옆에도 살은 가볍게 잡으시고 세워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살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 죽 끓일 때 쓸 겁니다. 그래서 따로 종지에 놓으세요. 자, 그리고 뒤에 속껍질, 요걸 속껍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 요 부분들 막으로 연결되고 요걸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칼은 꼬리 쪽으로 갔다가 수평이 되도록 속껍질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많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물기 많지 않도록 마른 행주에 꼭 닦아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반 잘라서 나중에 나비 모양 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두시고, 자, 보고 살은 젖은 면보에다가 머리가 위로 가도록 해서 싸둡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옆살은 옆에 따로 두시고, 자, 꼬리 있는 쪽으로 비늘처럼 생긴 막 제거하시고, 밑에 속껍질도 제거해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이제 횟감용. 횟감용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자, 뼈도 토막칩니다. 대바 이용해서 토막치기 전에 쓸 수 있는 살이 있으면 살은 발라서 우리 중용에 사용을 할 겁니다. 뼈 쪽에 핏물이 있기 때문에 한 6번 정도 쳐주시고요. 5cm씩 세 토막 보고 크기에 따라서 네 토막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리 지느러미는 넣으시고, 여기 또 우리가 등뼈라고 하는데 보통 가운데 뼈는 또 육수용으로 이렇게 담가 놓을 겁니다. 예, 담가 놓으시고 이제 속껍질 벗기고 가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 쪽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피부층이 두껍게 돼 있어요. 안에 막이 있고. 그래서 이 막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칼끔 긋듯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싹 끄어주시고요. 그리고 쭉 당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자, 끝에서 가운데까지 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박. 제거를 잘 해야지 도마에 밀착이 잘 되고 가시가 잘 벗겨집니다. 자, 껍질 쪽에 이물질 베낀 거는 여기다가 제동용 접시에 두시고요. 자, 윗껍질도 벗겨줍니다.
배껍질도 벗겨줍니다. 아까 윗껍질 벗겼고 배껍질이 더 두껍습니다. 가시도 깊게 박혀있고요. 대파는 이제 사용을 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껍질을 살짝 물에 묻혀서 밀착이 잘 되도록 도마 끝에 우리 지느러미 뺀 부분을 모서리에 약간 끼우세요. 자, 그리고 배가 입체적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쪽으로 칼집을 두 군데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쫙 펼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옆껍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뒷껍질은. 누르듯이 껍질을 한꺼풀 벗겨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 붙은 껍질을 한꺼풀 벗겨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꾹 누르면서 쭉쭉 가셔야 돼요. 오,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수평으로 도마와 같은,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쭉쭉 나가죠, 그죠? 꾹 눌러서 가시 붙은 껍질을 한꺼풀 벗겨낸다고 생각하세요. 연습하실 때는 많이 하시고 시험 때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자, 그리고 껌은 등껍질도 이렇게 펼쳐서, 자, 이렇게 시험에는 검은 밀복이 나옵니다. 이게 검은 밀복이거든요. 네, 요 복이 나오고, 조리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시 붙이시면 됩니다. 밀착을 잘 시켜야지. 밀착을 잘 안 시키고 조금이라도 말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 칼이 걸려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껍질을 밀착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여기도 검은 껍질이 한꺼풀 벗겨지면 거의 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껍질보다 등껍질이 얇습니다. 가시도 약하고요. 그래서 배껍질이 좀 어렵죠. 자, 여기 눈 밑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채 썰어서 쓸 수가 있지. 위에 부분은 쓰지를 못해요. 자, 정리하시고. 자, 이 껍질도 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씻어서
먹는 부분에다가 담가 놓으시고, 자, 제독 처리한 요 부분은 정리해서 버리시면 돼요. 비닐봉지에 버리시고, 자, 그리고 이제 도마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해 떠야 되니까 도마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육수용 뺄, 우리가 담아놨던 대접에 찬물에 담아놨던 얘네들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게 보고 잡는 법입니다. 그래서